빠방하이, 지난 영상에서 아프리카를 살펴봤으니 이번엔 다른 대륙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바로 남아메리카! 남미의 요괴들도 뭔가 생소한데요, 기묘하면서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특한 스토리와 사연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신비로운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름 돋는 남미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귀신 영상에서 머리에 못 박힌 요괴, 반딧불이 흡혈귀 요괴 등 특이한 요괴들을 많이 소개했었죠. 남미는 아프리카 뺨칩니다. 무려 소가죽 요괴가 있다는 거. 네, 소가 아니라 소가죽 요괴입니다. 소가죽 요괴인 쿠에로는 머리와 척추가 없는 요괴로 저주받은 망자들의 영혼으로 불리는데요. 보통 흰색 바탕에 갈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흔한 소가죽의 모양새이지만 가장자리에 무수한 발톱이 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주얼만으로도 위협적인데 뒤집어보면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 다고 하죠. 배 쪽에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과 눈이 있다고 합니다. 쿠에로는 주로 강 근처에 출몰하며 강의 포식자로 불리는데요. 악어보다 훨씬 강하고 표적이 되면 도망갈 수도 없어 원주민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성격도 포악한데 식탐도 강해서 물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죠. 물밖이라고 안전한 건 아닌데요. 사냥감의 발밑으로 조용히 접근해 발톱으로 감싸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쿠에로와 관련된 민담이 있습니다. 강가에 에서 옷을 빨고 있던 한 여자, 갑자기 가죽 같은 물체가 물에서 튀어나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밤을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에 떠있는 여자를 발견했는데요, 온몸에 피가 빨려 마치 미라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가에는 흡혈요괴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너무 가까운 물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죠. 이건 칠레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민담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강가에 가길 꺼려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가오리와 착각했을 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오리의 일부종은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몇백 개의 이빨로 덮친다니 소름인데요, 그냥 가오리이길 바라야겠네요. 인간과 친숙한 동물 돌고래, 귀엽기도 귀엽지만 영리하기로 유명하죠. IQ가 보통 60에서 90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려 5세에서 10세 아이의 IQ와 맞먹는다는 사실. 하지만 아이가 아니라 천재의 지능도 뛰어넘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브라질 민속학의 신화적 동물인 엔칸타도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민물 돌고래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인간과 교류하며 어부들의 친구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특히 폭풍우가 불 경우 배의 곁을 맴돌며 사람들을 지켜줬다고 하는데요, 일부 부족들은 엔칸타도를 신처럼 모셨다고 하죠. 이처럼 엔칸타도는 폭풍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능력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인데요, 지목한 대상과 다른 성별로 변신해 어떻게든 유혹한다고 합니다. 엔칸타도와 사랑에 빠진 인간은 평생 엔칸타도를 찾아 떠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거나 홀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질병마법이나 정신이상 등의 환각마법도 사용할 수 있어서 걸린 사람을 반쯤 미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파티와 무도회를 좋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홀린다고 하죠. 그래서 파티에 너무 잘생기거나 예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엔칸타도인지 꼭 확인했다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사실 엔칸타도에게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요, 100% 인간으로 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수리에는 돌고래의 숨구멍인 블루홀이 달려있다고 하죠. 이걸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는 형태변환 마법의 일종이라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엔칸타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돌고래의 주파수 소리를 듣게 되면 서서히 돌고래로 돌아가 모습을 감춘다고 합니다. 마법을 부리는 돌고래 요괴라니 진짜 특이하네요. 늑대인간은 들어봤어도 악어인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북부 해안에는 악어인간의 전설이 유명합니다. 한 마을에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걸 즐기는 변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달레나 강에서 목욕하는 여자들을 몰래 염탐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신비한 물약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잠시 동안 악어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물약. 남자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즉시 그 물약을 판매한다는 어부에게 달려가 악어로 변할 수 있는 물약,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약 두 개를 구했다고 하죠. 남자는 강으로 달려가 악어의 모습으로 여자들을 훔쳐보는데요, 상황은 남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자가 악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버린 거죠. 게다가 도망치는 와중에 남자의 가방을 건드리는데요, 하필 인간으로 돌아가는 물약이 쏟아져버립니다. 남자에게 남은 건 반밖에 남지 않은 물약뿐. 매우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약 반병을 마시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
인간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상체만 인간으로 돌아와 하체는 악어의 형상을 한 악어 인간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남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어 평생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강에는 악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하죠. 진짜 다른 의미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아이디어네요. 죄를 짓고 살지 맙시다.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디즈니 애니로 유명한 인어공주. 대부분은 인어공주를 떠올린다면 친근한 이미지를 연상하는데요. 사실 인어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 특히 뱃사람들에겐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인어가 등장하죠. 스타벅스 로고로도 유명한 인어 세이렌.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빠뜨린 뒤 심해로 데려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인어하면 이런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디즈니 덕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미에도 이런 세이렌과 비슷한 요괴가 있습니다. 숲속의 세이렌으로 불리는 시구아파. 아름다운 외모로 숲속에 들어선 남자들을 유혹하는 요괴라고 하죠. 시구아파와 관련된 유명한 민담이 있습니다. 늦은 밤 숲속에서 길을 헤매던 한 남자, 깊은 숲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합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아주 긴 머리카락을 망토처럼 걸치고 있던 이 여자, 한밤중에 그것도 이런 깊은 곳에 예쁜 여자가 있다고 남자는 섬찟함을 느끼고 도망가려 하는데요. 그 순간 짹짹하며 우는 새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그 후 홀린 듯이 여성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홀려서 끌려가던 중 정신을 차린 남자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여자의 백옥같던 피부는 청동색의 빛바랜 피부가, 아주 긴 머리카락은 무성이 엉킨 나무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놀란 남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고 하죠. 도망가려 해보지만 이미 늦은 상황. 남자의 다리는 뒤틀려 움직일 수 없었고 산채로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시구아파는 이런 식으로 짹짹거리는 소리로 인간들을 현혹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참을 수 없는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짝을 찾기 위해 남자들을 납치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잡아먹는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짹짹대길래 홀리는 건지 소리가 궁금하긴 하네요. 목 없는 기사, 목 없는 라이더 등 전 세계 곳곳을 떠도는 목 없는 귀신들의 저주.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도 이런 목 없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목 없는 말 귀신인 룰라세카베카. 이 귀신은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머리 쪽이 불타고 있죠. 이와 관련된 끔찍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신부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둘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만남을 이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자는 미칠 듯한 고통에 자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마치 말발굽이 자신을 밟고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루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와 그녀를 괴롭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부님과의 만남조차 들키게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자는 온몸이 타오르는 고통을 느끼는데요.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진짜 불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여자는 죽게 되고 매일 밤 머리가 타오르는 말의 형상의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룰라세카베카는 금기를 어긴 형벌로 매일 밤 7개의 해변을 질주해야 하고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지나간 길에는 불길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불길을 발견한다면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하죠. 건너게 된다면 엄청난 속도로 뒤쫓아와 그 사람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밟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목 없는 귀신들은 역시 다 무섭네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남미 귀신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래도 아프리카 귀신들처럼 잔혹하진 않은 것 같네요. 남미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귀신도 정말 많다고요. 나중에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소름돋는 아프리카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플레?